62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여수언니 정혜영이 자신이 운영하는 약과 판매 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2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먹방 유튜버 여수언니 정혜영은 약과 먹방을 통해 대세로 거듭난 인물인데요. MZ세대에게 약과 열풍을 일으킨 주역인 그녀는 직접 약과 브랜드 봄날엔 약과를 런칭하고 직접 약과 판매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정혜영은 자사몰 홈페이지를 통해 약과 판매를 시작했죠. 62만 구독자를 보유한 만큼 대세 유튜버 정혜영이 판매한 약과는 순식간에 품절 사태가 일어나는 기염을 토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주문한 이들 중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죠. 이날 쇼핑 플랫폼 와이어드 컴퍼니는 봄날인 약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 시스템 오류로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겹쳤으며 이 과정에서 주문 조회를 했을 때 받는 사람 전화번호, 주소, 구매 상품, 마스킹 처리된 신용카드 번호 등의 타인의 주문 정보가 확인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측은 해당 문제는 1월 12일 오후 11시 50분경 조치가 완료돼 재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죠. 와이어드 컴퍼니는 현재까지 약 2,600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한두 명 가량의 타인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지난 13일 여수언니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는 현재 문의가 많은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한 내용을 밤새 파악하고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는 장문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정확한 사실을 파악한 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상황 정리가 늦었다. 너무 죄송하다라며 저희는 이번 유출된 고객들의 정보에 대해 법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정보가 누출된 고객분들께 어떻게 얼마나 충분한 방식으로 보상할지에 대해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언니는 홈페이지 정상화 시점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이 역시 너무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이지만 늦더라도 반드시 누락 없이 회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사건을 무마시키듯 처리하거나 회피할 생각은 절대 없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냥 먹방러로 남아주세요. 약과 판매하고 나서 예전 재미있는 먹방 느낌도 안 나고 정체성이 없어지는 느낌이네요. 사고 수습한다 한들 여수언니의 신뢰에 금이 간 건 어쩔 수 없어 보이네요. 이번 사건 확실히 매듭 지어주세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